전북경찰청은 어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A경정을 최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지난 1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탔던 동료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경정을 대기 발령 조치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뉩니다.